화산 터진 것 같아, 진짜. 어, 딱이네, 그냥. 모양이. 화산 같아. 화산이 아니고, 산불령기입니다. 리치네요, 여기 우리가. 리치. 핸들 틀지 말고 그냥 직진하세요. 알파인 비지터 센터. 예, 여기 로키 국립공원 최고 높이 엘리베이션이 11,796개. 계단이 저기 3,000개 계단이거든요. 3,000계단. 저희가 이제 3,000계단을 이따가 올라갈 겁니다. 너무 뻥치나 지금? 너무 뻥쳤어. 구름 속에 빨갑니다. 와, 얼마나 열이 많으면 저렇게 빨갈까요? 예, 해발 고도가 높아갖고 계단 올라가는데 약간 숨이 찹니다. 예, 산소가 부족해요. 여기가 아닌가 보네요. 저긴가 보네요. 이렇게 국립공원에 지금 몇 불이 났어요. 여기 제일 가까이에 빨갛게 불이 지금 솟아오르고 있고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둘, 이쪽에 셋, 그리고 이쪽에도 또 이렇게 연기가 쫙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저 밑에 쪽에도 또 불이 나 있어요. 사방으로. 와. 생전 처음에 이렇게 산불, 이렇게 불 하염이 치솟아 오르는 걸 보는 게 처음입니다. 이게 언제 불난 거예요? 며칠 된 거죠? 몇 달 된 거예요. 오 마이 갓. 지금 웃는데 웃음이 아니에요. 와우. 아, 좀 그래요. 국립공원에서 불이 나고 아름다운 산림이 다 타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 안에 야생동물도 또 엄청 많을 텐데, 아, 그 야생동물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진심으로. 저 바람이 지금 연기, 산불 연기고요. 이쪽 보이는 데가 유타 쪽이고요. 유타, 와이오밍.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동쪽으로 불고 있어요. 동쪽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저 연기가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다 보면은 시카고 방향으로 가서 그쪽에 계속 이런 산불 연기를 이렇게 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쪽 방향으로 움직이려고요. 동남쪽 방향으로. 멀리 보면은 이제 텍사스, 그 다음에 플로리다에 있는 저 동남쪽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아, 계속 지금 한 달이 넘게 두 달 가까이 산불 피해서 계속 움직이게 되네요. 너무 드라이예요. 비가
비가 지금 전혀 안 오고 있어요. 빨리 비가 와서 이 산불이 다 꺼져야 될 텐데. 예. 제가 뭐 여행자로서 뭐 크게 상관없는데, 이쪽에 사시는 현지인분들, 현지 여기 주민분들 참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주차장 정상 여기 비스터 센터고요. 저기 주차장에다가 대놓고 이 계단을 따라서 쭉 올라와서 이렇게 조금만 걸어 올라오면은 예, 정상입니다. 로키 마운틴 국립공원 정상. 예, 아주 쉽게 이렇게 높은 산을 예, 올라올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이런 환경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 가도 이런 최정상까지 아무런 장비 없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엘크 큰 엘크. 어우, 순놈 하나만 있네. 보통 저 수컷이 암컷하고 새끼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아, 근데 쟤는 조금 말랐다. 옐로스톤에서 본 애보다 좀. 우와! 어휴, 깜짝이야! 나도 놀랐네. 좀 작다 했더니 큰 게 그냥, 어, 여기서 숲에서 뽑아. 우와! 땡큐. 어, 안녕? 아이고, 놀랬지만 반갑다. 아이고, 그렇게 사람을 놀래키네. 또 태어나오는 거 아니야? 아이고, 천천히 가세요. 뭐, 곰 나왔나? 웬 사람 이렇게 많아? 엘크인데? 이제 엘크는 잡았다. 너무. 싸매네, 여기. 뭐 싸? 여기 봐봐. 오, 됐거든. 좀 더 가까이 가도 될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사람들 찍는구나. 그렇죠. 오. 저 사람 너무 가까이 갔다, 저 여자분. 오, 저 여자분 너무 가까이 갔는데?